곳에 주여 죄고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님여 내 말을 들으사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동에 도와소서니 먼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정말이 이 생명 바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오기 주님이 또했네. 외면하지 않은 시간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오기 웃음으로 변했네. 세상 끝까지 그분 주의식도 보이고 죄시선 받기를 원하 죄시 쓰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주의 모든 것 받으시니 참 놀라운 그 것이 오하니
주의 모든 영광과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모든 영광을 내고 주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공부했고 주의 모절을 나의 찬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 오라 주의 보혈을 높여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을 높여다 내 호흡이 조각해 놓아 우리 힘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에 찬송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랍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소니 이전에 행하던 하나님 주 바로 동네 모를 때 온전히 보내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죽은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벗을 때도 본받고 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끌어내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께 살아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든 또 어느 국가든 또 어떤 문화 속에 살든지 한 가지 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권력을 향해서 밤낮없이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력을 내가
꿈꾸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곳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이 인생의 꿈이 되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가 꿈이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성공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각자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며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정확하게는 46절까지 관해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밭에 감추는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보화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놓치지 않는 것은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인생 전부를 다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밭에 감추는 보화라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은 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재산 다 투자를 해서 이 보화를 그는 가지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보화와 진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며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는 밭에 감추인 보화이든 진주이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내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은 똑같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든 진주이든 똑같은 말씀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그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과거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보배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국가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며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각 나라에 이 보배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배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랬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가장 싸구리 그릇. 그릇 중에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기그릇도 있습니다. 가장 천한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릇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조그만 땅에 던지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무너지고 잘 깨지고 부서져버리는 이런 그릇인데 놀라운 사실은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질그릇 안에는 이 보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목사님이 원고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짜맞추게 했다.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는 이 질그릇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주셨는데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보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전한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있는데 이 보화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분인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 금덩어리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놓아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하늘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배인데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황금이 아무리 중하고 세상 명예가 중합니다. 세상 권력도 중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질그릇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보배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그분은 내 능력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나는 죽은 자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러 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곧 사망문세 깨뜨리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경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에 부딪힐 때에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육이 죽어버린 것들, 내 환경이 죽은 것, 내 영혼이 죽은 것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사업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본 모든 병든 몸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주님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전신 몸 가운데에서 마비 증세가 일어납니다. 중풍 환자는 잘 걷질 못합니다. 손을 잘 내밀질 못합니다. 말도 잘 할지 모릅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늘 누워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는 사업이 완전히 중풍병이 걸려서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버립니다. 마비 정신이 풀어져버립니다. 이 자가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인생에 마비 정신이 일어난 중풍병 같은 이 정세가 오늘 영적인 이 상태에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농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나사로가 말씀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말씀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어난 지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내용은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구약으로 옮겨가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진주가 어떤 것인가? 비밀은 민수기 11장 7절로 가게 되면 광야에 모세지대에 광야에 내릴 때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진주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진주와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렸던 안식일 날을 제외한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가리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데 다시 와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옮겨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리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생의 떡이 되시는 만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진주와 같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말씀합니까? 만나는 진주라면 진주되는 만나 그러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나는 천국의 부활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의 축복, 이 진주의 축복,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그대로 소개합니다. 문이 12개가 있는데 이 문이 한결같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들은 한결같이 이 천년 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습니다. 플랑크톤 같은 이런 먹이를 찾아서 꿈뻑거릴 때에 이물질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 조개살은 대단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물질 모래알이 하나 그 살에 붙었더니 썰알에서 견디질 못합니다. 아무리 떼어내려도 이 조개는 굉장히 액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찐득찐득합니다. 모래알이 붙더니 떨어지질 않습니다. 떼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이 자꾸 상처가 깊어집니다.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피가 흰 액체입니다. 이 조개는 피를 흘리면서 이 썰알인 모래알을 싸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여기서 조개 피로 쌓이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살이 갈기갈기 찢어주셨습니다. 몸이 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분은 매달려 계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십자가, 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그분이 곧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곧 문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 당신이 서 계십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이 사람만이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요, 그분의 천국 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시며 그분이 곧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오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내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오늘 진주 하나를 발견했더니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목표를, 목적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두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노력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땅에서는 다 두고 갑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후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내놓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고 손을 펴고 죽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는 이 땅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나는 결국 빈손으로 떠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한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는 천국까지 같이 갑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살간 다 두고 가더라도 지식도 두고 갑니다. 명예도 두고 갑니다. 권력도 두고 갑니다. 재물도 두고 갑니다. 부귀영화 다 땅에 두고 갈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저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래알 속에서 마치 진주 같은 사람을 찾아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요, 선택한 사람이요,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마치 난파선처럼 나침판을 잃어버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면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대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 우리의 진주가 우리 예수님이듯이 이 민족에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광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광야에만 내립니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광야를 가르쳐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오늘날 광야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엇을 보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것을 기웃거리십니까? 왜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십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 문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을 자꾸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쇼핑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왜 시험 드십니까? 당신은 광야에는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고 내가 주님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람을 자꾸 두리번거리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는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있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가게 되면 요셉 시대 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뜨겁는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날까요?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을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꿈은 곧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습니까? 생활은 악조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음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말이 바로 꿈입니다. 이것은 곧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기를 당신은 살아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 몸은 묶여져 있습니다. 내 몸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포도나무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 환경 감옥 같은 이 장사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술 맡은 관장이 말하기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음적으로 내 앞에 나는 예수를 통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앞에 오직 예수를 더 꿈이 되십시오. 우리 민족의 희망이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꿈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항상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대조되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40년 가까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았던 사람들이고 홍해바다 건너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만나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조적인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가리켜서 저들이 우리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0년 가까이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대단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장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면 비참합니다.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보면 지금 묶여있는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고 꿈을 보는데 무엇을 가진다? 포도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이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장애물이 겹겹이 놓여 있을 때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장애물을 넘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반드시 장애물 넘어갑니다. 그 장애물을 떨어버립니다. 중량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오늘 이 밤이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수양관에는 이제 3월 첫 화요일부터는 대성전에서 기도 성회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목적입니다. 1시간 반 이상 하든지 2시간 기도하시든지 8시부터 정확하게 약 10시 되면 끝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12시까지는 이 자리가 오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미리미리 시험에 오기 전에 기도를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닥쳤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보면 똑같은 12명 하나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릴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에 빠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는 무리를 걸었을 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상상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며 상상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신지 아십니까? 왜 낙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은 시편 기자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어디입니까? 오늘 성전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우리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나무에 뱀 달려있는데 이 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를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하리라.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면 그것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데 무슨 뱀을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실패하셨다고, 예수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주님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죄를 짓게 만든 마귀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뱀을 향하여, 이 뱀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면 사단 마귀 심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뱀이 달려있습니다.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사단을 거기 달아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 죄짓게 만든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 다 살아난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너 영생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있어요.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거기에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온전하게 하세요. 이 땅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요한 3서 2절의 축복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먼저 내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혼의 복이 오면, 영적인 축복이 오면 반드시 땅의 것은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2000년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오늘 그 자리에 이 시간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망 곳에 다 물러갔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